백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앞으로 2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청사진이 마련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앞으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를 연장하는 게 3배 이상 확대되는데요.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역버스의 혼잡이 사라지고 수소와 전기 광역버스로의 100% 전환 등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는데, 국토부는 앞으로 20년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 적용되는데요. 국토부는 이번 광역교통 기본계획에서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이라는 비전을 갖고 앞으로 교통 수요에 대한 전망과 미래 메가 트렌드를 고려한 네 가지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까 방금 그 선진국 수준의 광역 교통망을 구축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어떻게 네네. 추진한다는 거죠? 선진국 수준이라는 게? 선진국 수준의 그 대도시권 광역 교통 그 철도망을 구축하는데요. 네. 도로의 간선 기능을 우선적으로 회복해서 대도시권 내에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광역철도망을 오는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 인구 비중을 2040년에 80%까지 확대하고요.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를 적극 확충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순환 도로망을 확대하고 지하도로 등을 통해서 대도시권 내 도로의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요. 광역교통축의 혼잡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과 환승센터를 확충해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예. 그 간섭급행버스망이라고 하죠. BRT망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BRT 중에서도 슈퍼 BRT 그리고 GTS 거점역 등과의 연계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트램을 도입해서 확산합니다. 네. 또한 GTX 중심의 환승센터를 2040년까지 30곳 구축해서 환승시간은 3분 미만, 환승거리는 2분의 1로 단축하고요. 자율차와 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미래형 환승시설을 도입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정부가 이용자 중심의 그 광역교통 운영체계로 또 이제 개선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뭐 방안 같은 게 있나요? 네.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노선 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2020년 30개 노선에서 2030년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산해서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증차 운행을 지원합니다. 프리미엄 광역버스를 도입하고 광역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해서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요. 이용자 중심의 광역버스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서 전체 광역버스 노선의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정부는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권 일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 환승 할인제를 2030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알뜰 교통 카드를 확대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대중교통 시책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알뜰 교통 카드를 도입합니다. 예. 이용 시간대와 좌석 등급별로 교통 요금을 다양화하고 이용 패턴에 맞는 다양한 정기권 상품을 출시하는 등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새 그 친환경 또 스마트 등을 적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통 시스템에도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적용됩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예. 올해부터 운행을 시작한 2층 광역 전기 버스 운행 대수를 2040년까지 600대로 확대하는 등 2040년까지 광역 버스를 수소와 전기 등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100% 전환합니다.
환승 거점 내에 친환경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소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실현할 방침인데요. 자율주행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서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거쳐서 2025년부터 자율주행 BRT 광역버스를 단계적으로 상용화합니다. 철도와 광역버스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 셔틀을 2026년까지 도입하고요. 2030년엔 모바일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서 통합 예약 결제가 가능한 광역권 통합교통 서비스 시범 사업을 하고 IoT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요금 자동결제 시스템을 상용화합니다. 예. 수요 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도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그 광역교통 체계가 실제 추진이 되고 또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뭐 더 그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대규모 개발과 건축 사업 등 국토 공간의 이용과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적기에 연계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역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데요. 예. 시민 참여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관련 지자체 등과 함께 사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의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했고요. 백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출발 경.